다낭에 가면 유명한 베트남 남성들이 하는 마사지 가게가 있대요. 그곳을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남성들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 남성들의 테크닉이 그렇게 좋대요. 무슨 테크닉이요? 근데 한국 남편이 도착하고 나서 이제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 남성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신부들이 보는 건 꼭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신랑님은 지금 마사지를 받고 싶으신데 그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받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통역들은 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신랑님한테만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살 테니까 다 같이 하실래요? 피디님이? 피디님이 그렇게 해주면 우리 통역들 만세 할 것 같은데? 담비야, 피디님이 너희도 마사지 해주겠대. 혜진, 루비, 담비 기분 좋죠? 감사합니다. 피디님 아주 싱싱해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 거시는 거예요? 피디님하고 우리가 점심 먹을 때 상담 전화가 하나 왔어. 예, 안녕하세요. 신랑님 사는 지역은 어디세요? 우리나라에? 아, 신랑님 대구시구나. 예. 신랑님이 괜찮다면 제가 대구역까지 갑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울 은평구에 있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셔서. 이렇게 전화 업무하고 한국 들어가면 미팅 날짜 잡고 이렇게 그렇죠. 진행하는 거네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상담 전화 오면 상담해서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직접 얼굴 보고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 마사지 도착했어요. 도착한 건가요? 예. 내리실까요? 담비님, 여기 실장님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이분 38살이에요. 네. 이분이는 32살. 저분이는 21살. 아, 네, 21살. 이제 만났어요. 근데 아직 만날 사람 없어서. 그러면 저분한테 그 한국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네, 좋아합니다. Hi. Hello. Hello. 여기 제모 전분이에요. 이게 피부 관리도 해주고 베트남 여성들이 생각보다 여기 잔털이 많아요. 기계로 찌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없애줘요. 분홍색 입은 분이 여기 사장님. 요 노란 옷 입으신 분은 남쪽 여성이에요. 남쪽에서 여기로 일을 하러 오신 직원분. 저 우측에 요 동네 여성. 실장님은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혜진이, 우리 담비는 요 동네 사람이에요. 요 동네 살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놀러 왔죠. 이따가 신부님 만나러 가시잖아요. 네. 지금 마음가짐이 좀 어떠신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갓댁 가서 놀고 싶어요. 아, 지금 빨리 가세요? 네네. 근데 부스 찾아가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기다립니다. 신부님이 회사 일도 인수인계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준비하느라 마음이 바쁘니까 혹시라도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제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 와서 말이 좀 통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 번역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번역기가 많은 말을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걸 절대 신임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한테 해바라기 까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해바라기 먹는 모습이 다람쥐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번역이 어떻게 됐으면 해바라기 먹는 모습이 더러운 쥐 같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화가 확 나가지고 번역기 쓸 때도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번역기는 간단한 의사표시 그런 것만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악플을 보고 나면 잊혀지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부, 신랑 다 상처를 받아요. 분명히 이게 오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일단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아요. 여기는 그렇죠. 좀 건전한 마사지네요. 저 우린 진짜 건전한 마사지 온 거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다낭에 가면 유명한 베트남 남성들이 하는 마사지 가게가 있대요. 그곳을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다낭 여행 가면 거기를 그렇게 자주 가는데 남자분이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남성들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 남성들의 테크닉이 그렇게 좋대요. 무슨 테크닉이요? 그 테크닉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마사지 외적인 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은근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한국 남성 두 명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남성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밝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많이 검색도 해보고 아시나 봐요. 저는 전혀 몰라요. 저는 다낭을 여행만 가봤지.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안 믿었어요. 그럴까? 설마?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똑같은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곳이 있나 보구나.
한국에 있는 거 베트남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디님 그거 아세요? 뻥튀기. 베트남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뻥튀기가 베트남에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튀기는 기계 네. 모양이 네. 다르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신랑님들이 베트남은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십시오. 거의 똑같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 있고 한국에서 안 되는 거 베트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계속 하는 말이지만 세상 사는 거 다 똑같네요. 그렇죠. 실장님, 베트남 여성들도 나름 한국에 대한 판타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 남편이 도착하고 나서 이제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 남성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신랑님이 잘생겼다면 신부가 웃을 테고 신랑님의 외모가 그렇게 매력이 없다면 네. 신부들 표정이 무표정할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신부들이 보는 건 꼭 하나는 있습니다. 무서운 남자. 무서운 남자? 쉽게 내가 이 나라를 떠나 외국으로 시집 가야 되는데 네.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남성의 폭력성. 무서운 남자. 저 남자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여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꼭 하나 보는 건 너무 무서운 남자는 피하고 싶죠. 그래서 신랑님들이 온화하고 심성이 좋은 분들은 다 알아봐요. 우리 신랑님들도 신부님의 인성, 아, 이 여성은 좀 선하고 좋은 심성을 갖고 있다, 이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나이 차이가 15살, 20살 이렇게 나도 베트남 신부님들은 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나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베트남 여성도 젊은 남성과 결혼하고 싶죠. 그런데 현실이 베트남은 일찍 결혼을 선택하고 우리나라 남성들은 좀 늦게 선택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나이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신부들도 이 국제결혼을 고심하고 생각을 했을 때 가족들과 다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늦게 결혼하는 한국과 일찍 결혼하는 그 베트남의 시간적인 문화가 딱 맞아가지고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아, 네. 또한 한국에서는 말이 안 되죠. 내가 20살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은 외적으로 모든 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남성들은 베트남의 똑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작게는 5년, 크게는 10년 정도를 젊게 보입니다. 아마 피디님도 베트남에서 피디님의 나이보다 몇 살은 젊게 볼 거예요. 아까 끝에 앉아계신 예. 여성분도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베트남 여성분들이 이렇게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서 우리나라 남성들에 대한 호감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고 우리나라 또 음악,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의 문화로 인해서 베트남의 젊은 여성들이, 저는 솔직히 방탄소년단도 잘 몰랐어요. 근데 베트남 젊은 층이 모르지를 않더라고요. 또한 한국으로 시집간 베트남 여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친척이든 동네 언니든 선배든 후배든, 그래서 한국에서 듣는 정보가 있어요. 한국 가서 살아봤더니 좋은 게 더 많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선택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의 지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나쁜 얘기보단 좋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결혼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당사자가 국제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모님들이 그 국제결혼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좀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어요. 그걸 신랑님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고, 사실 20살이란 나이에 국제결혼을 스스로 선택할 확률은 좀 낮아요. 아마 그렇게 젊은 여성들은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트남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벌 수 있는 직업이 요 정도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에 맞는 남자를 만나겠죠. 그러나 한국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여성이 베트남에서 만날 수 있는 남성보다는 훨씬 경제력이 낮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으로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우리 신랑님을 만난 신부님은 우리 신랑님 잘 만났잖아요. 우리 신랑님이 직업이나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시잖아. 그러면 이 여성은 우리 신랑님으로 인해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여자도 신랑님을 잘 만나야 되고 신랑님도 여성을 잘 만나야 되겠죠. 저 궁금한 게, 신부님이랑 연을 맺는 게 이틀 걸리시는 분도 있고 3일 걸리시는 분도 있다 했잖아요. 몇 번 정도만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평균값 같은 게 있을까요? 대다수는 하루에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속성 결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정서상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이제는 약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님도 내일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네, 네. 결혼을 약속하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3-4개월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이 여성과 진정한 결혼 의사가 있을 때 서로가 혼인 등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을 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인터넷에 돌더라고요. 그것은 베트남에서 지금 오신 분은 누군가요? 이분은